윤회하지 않을 범부 중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스승님 법문 말씀 중에 스승님께서는 다음 생에는 윤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미천한 저희들도 다음 생에 윤회하지 않을 범부 중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일 있다면 왜 윤회를 안 하게 되는지 스승님의 바른 현답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저는 윤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현생에 와서 도를 깨우치고 여러분을 위해서 이타독행을 하고 바른 도를 펼쳐서 여러분을 많이 돕고 깨우치고 여한 없이 천상을 가게 되면 굳이 다시 윤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윤회를 안 하면 무엇을 하느냐? 천상에 가서 큰 대역 대신으로 계룡산 산왕 대신으로서 여러분을 도울 수도 있고 이 천상에서 큰 선관으로서 여러분을 도울 수도 있고 어떤 우리나라 대신으로서 여러분을 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윤회를 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범부중생, 일반인이라도 우리는 지금 후천시대에 살고 있고 영적 에너지가 많이 성장한 분들이 있습니다. 즉 마지막 일생을 사는 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인이라도 현생이 마지막 일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선지자 역할을 하는 분이든 일반인이든 교수님들이든 이 후천시대에 그래도 지도층으로 사는 분들은 윤회를 안 할 경우 윤회를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윤회를 안 할 가능성이 많느냐? 지금 후천시대에 우리 인기가 다 성장을 했고 지도층의 역할을 하는 분들은 이 마지막 일생을 빛나게 살아서 이 여한 없이 살아서 마지막 진화를 끝내고 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 마지막 일생을 거룩하게 살아서 모든 업을 다 씻고 모든 업을 다 벗어놓고 진정한 깨우침으로 천상을 가서 천상 공사를 하거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될 분들이 많다. 즉 마지막 일생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진화를 끝냈다. 우리 인기는 이미 70%가 다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70% 성장을 했다고 해서 윤회를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지도층으로 사는 분들은 30%는 윤회를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70%는 윤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저만 윤회를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고위관직자든 고위층에서 사는 분들이든 지도자 역할을 하는 분이든 또 지도자가 아니라도 깨우침을 얻은 분들은 윤회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건 우리 인기가 마지막으로 성장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나라 인구인 경우 약 30%가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다른 나라,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저기 러시아나 저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 후진국의 사람들은 몇 번씩 윤회를 할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뿌리민족이고 가장 원시 반본할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바로 30%는 이 시점에서 윤회 안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30%를 전체 인구 비례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극히 윗사람의 역할을 하거나 깨우친 사람이거나 지극히 질량을 갖춘 사람들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사회 지도층 지식을 갖추고 또 나름대로 깨우침을 얻고 이렇게 사람답게 사는 분들이라면 30%는 윤회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체 인구 비례 법칙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바로 이 시대는 바로 후천시대이면서 인기가 성장한 시대이며 진화작업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번 더 윤회할 우리 국민들이 있고 두 번 윤회할 국민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은 앞으로 한 세 번에서 일곱 번 윤회를 마치면 다 천상으로 가고 윤회하지 않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서 일곱 번 안에 윤회를 다 끝낸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질량이 많이 낮은 사람도 앞으로 세 번에서 일곱 번 윤회하면 끝난다는 이 뜻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름대로 질량을 갖춘 분들은 마지막 일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원 가족 중에서도 마지막 일생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일생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뜻있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쓰다가 놓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붙잡아도 놓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혼 에너지는 죽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내려놓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맑은 영혼을 위해서, 거룩한 영혼을 위해서 이 육신을 방편으로 잘 써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육신에 집착을 하고 이 영혼은 갖추려고 안 합니다. 육신을 통해서 영혼을 갖춰야 되는데 이 육신을 잘 써서 맑은 영혼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육신을 위해서 영혼은 탁해지고 있는 분이 많아요. 절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바르게 잘 써서 거듭나는 영혼으로 맑은 영혼으로 거룩한 영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천상에 가서도 여러분들은 빛나는 영혼이 되며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일생이 될 수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